안녕하세요. 밥 먹는 봉길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투썸 플레이스의 티라미슈 파티백이랑 딸기 레어 치즈케이크 파티백을 준비해봤어요. 근데 이제 투썸에서 파티백이 안 나온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파티백 먹방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티라미슈 파티백부터 먹어볼게요. 제가 이 투썸의 파티팩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파티팩을 먹을 수 없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. 이렇게 봐가지고 되게 달달하고 되게 부드러운 티라미슈 파티팩. 너무 부드러워서 입에 넣으면 그냥 싸르륵 하고 녹아버려요. 이 딸기 레어 치즈케이크를 먹어볼게요. 이렇게 말린 딸기들이 들어가 있어요. 케이크 안에. 그 다음에 우유를 조금 넣어가지고 부드럽게 해서 먹어볼게요. 이렇게 우유를 넣어먹으면 빵이 되게 촉촉해지고 더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어요. 그쵸? 되게 맛있더라고요. 케이크에 우유 넣어먹으니까.
이 우유 넣기 전에 이 말린 딸기에 식감이 없었는데 우유에 조금 젖으니까 딸기 식감이 좀 살아나네. 신기해. 우유. 아, 이거 너무 맛있다, 진짜. 네,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!